이렇게 크메르 바이브가 굉장히 강한 크메르 스타일의 싱잉 랩을 뱉는 거는 확실히 어떤 하나의 이런 장르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크메르 싱잉 랩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What's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랜만에 돌아온 크메르 랩 비디오, 크메르 힙합 뮤직 비디오 리액션을 해보겠습니다. 저이곡 굉장히 좀 중독성이 있었어요. 템퍼 트리스가 9월 13일 날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아으아이라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해석을 해보니까 sorry라는 뜻이었는데 제가 이 비디오, 이 음악을 인상 깊게 보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템포트리스의 그 싱잉 랩인데 저는 템포트리스의 싱잉 랩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크메르 특유의 싱잉 랩이다. 그러니까 뭐 싱잉 랩을 뱉는 래퍼들은 이 지구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이렇게 크메르 바이브가 굉장히 강한 크메르 스타일의 싱잉 랩을 뱉는 거는 확실히 어떤 하나의 이런 장르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크메르 싱잉 랩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이 모든 프로듀싱을 템퍼트리스가 다 만들었고 제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또 하나의 부분은 크메르 플로트라는 악기 소스가 사용됐다는 거. 저는 이게 너무 독특하면서도 사운드가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반다와 같은 래퍼들의 음악에서도 처음에 시작되는 멜로디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크메르의 약간 트래디셔널한 음악적 멜로디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서 와 진짜 독특하고 노래가 신선하고 좋다는 느낌을 외국인으로서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래디셔널한 멜로디가 한국의 민요, 한국 트래디셔널한 음악을 민요라고 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들었을 때는 한국의 민요를 초반에 듣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템포트리스의 아우아이 비디오를 보면서 자세한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시작부터 헤어진 거야? 이거! 반지 집어 던진 거죠, 지금? 와, 이게 진짜 신선해요. 수많은 힙합 음악을 들었지만, 이 크메르 플루트 사운드가 힙합에 들어가니까, 와, 이게 도대체 어떤 이게 내가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바이브니까,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이런 멜로디까지 꼈잖아. 이런 거. 이거 반다 예전 음악에도 비슷한 멜로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들으면 한국의 민요 듣는 느낌도 있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좀, 뭔가 색다른 것 같으면서도 익숙한 멜로디야, 되게. 와, 이거 되게 묘하게 중독된다니까. 중간에 이게 플루 소리 음을 끊어가는 게 있잖아요. 아, 이게 너무 듣기가 좋은 거야. 너한테 돈쓴게 후회된대.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죠. 오. 저렇게 멘션 같은 데서 뒤에 후드들이랑 래퍼가 가운데 앞에 서가지고 막 랩을 막 뱉는 거 있죠. 이런 거 멋있지. 이제 보니까 템퍼 트리스가 싱잉 랩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크메르 힙합 씬의 넬리 같은 존재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 왜 자꾸 저는 넬리의 바이브가 느껴지지? 템퍼 트리스만 보면?
주도를 왔어. 그녀가 완전히 그를 무시하고 지나가고 있어. 와 진짜 여러분 이게 진짜 유니크함이야.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크메르 플루시나 이런 로커 바이브가 익숙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외국인인 제가 들으면 굉장히 신선하게 그지없어요. 근데 웃긴 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원래 로컬 바이브가 들어가면 오리지널러티가 떨어져서 멋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가끔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멋이 있어. 독특해요. 미스 엘리엇이 Get Your Freak On이라는 트랙을 가져올 때 프로듀서가 아마 팀발랜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아시아의 악기 소스 같은 것들을 넣었단 말이에요. 일본인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 가져올 때 그거를 힙합으로 대입시켜서 음악을 만들었을 때 그걸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굉장히 또 다른 멋을 창조해냈다? 야 이거 진짜 좋다. 템포 트위스 곡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거. 이런 비슷한 바이브에 반다도 곡을 썼잖아요. 근데 반다라고는 또 다른 느낌이야 이건 또. 아 이거 진짜 재밌다. 재밌고 흥미롭고 저는 이 크메르 플루트 사운드에 매료된 것 같아. 지금 요즘 제가 뭐 다른 많은 크메르 힙합 아티스트들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크메르 힙합 씬이 계속 발전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템포 트리스도 굉장히 발전한 느낌이 많이 들어. 랩이나 바이브나 뭐 이런 사운드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좋아진 것 같고 여기서 템포 트리스가 보여주는 이런 버스 스타일들이 뭐 다른 크메르 래퍼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의 장르 같아. 크메르 래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싱잉 랩의 어떤 분야라고 해야 되나? 그게 트래디셔널한 음악적 바이브랑 섞이면서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게다가 크메르 플루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와 이거는 뭔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낸 것 같아가지고 느낌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사실 이 곡을 들었을 때 갸우뚱했거든요. 한 번만 더 들어보자 했는데 두 번째 듣고 나서 아 이거다. 비디오도 굉장히 꽤나 멋있고 음악도 너무 좋았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